유독 불띠 붉은 꽃으로 유명한 전남 구례 화엄사의 홍매화가 만개했습니다. 화엄사 홍매화는 올해 천연 기념물로도 지정됐는데요. 전국에서 홍매화를 보려는 탐매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경인 기자입니다. 봄빛으로 물든 지리산. 지리산에 둘러싸인 천년 고찰 화엄사에도 봄이 한창입니다. 300년 넘게 각항전 옆을 지켜온 홍매화가 만개했습니다. 붉디 붉은 꽃색은 봄볕을 받으면 더 영롱해집니다. 경내에는 그윽한 홍매화 향기가 가득합니다. 도착했는데 매화 향기가 엄청 진하게 나서 되게 좋았거든요. 꽃을 자세히 보니까 더 색감이 진하고 아름다워서. 묵직한 줄기, 몸을 비틀며 하늘로 뻗은 가지의 모습은 신비롭기만 합니다. 화엄사 홍매는 꽃 색깔이 유난히 검붉어 홍매로도 불립니다. 올해는 여느 때보다 자태가 더 아름답습니다. 이 홍매가 필 때마다 한 번씩 와요. 근데 올해는 더 이쁘게 피었어요. 봄 왔어요. 특히 홍매가 봄을 끌고 왔답니다. 좋은 계절이에요. 화엄사 홍매화는 올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면서 화엄매라는 새 이름도 얻었습니다. 서남사 서남매, 백양사 고불매, 강릉 오죽헌 율곡매와 함께 전국 4대 매화가 됐습니다. 탐매객과 사진작가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 이유입니다. 지금 한 30년 전서부터 촬영을 하니까 이 좀 화엄매를 찍으려고. 화엄매는 특별히 여기 것만 꽃이 다릅니다. 꽃이 진하고 색감을 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주 오죠. 화엄사 홍매화는 이번 주말을 끝으로 다시 내년을 기약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